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그 다음 네. 경기는 이제 카트리나에서 이 기막수대 도재욱이 네.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 도재욱 선수가 예. 이 박정석 팀의 에이스예요. 그렇죠. 아, 근데 좀 어제 좀 약간은 텐션이 떨어질 수 있는 경기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어제는 아쉽게 이 테란전에서 좀두 네. 번이나 무릎을 꿇으면서 아쉬운 패배를 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 기막수거든요, 상대가. 김학수 선수 무시하나요? 아니, 무시가 아니라, 네. 그래도 이 도재욱 시크릿 하면은, 김학수 무시하나요? 아이디가 시크릿이었어요? 옛날 아이디가 시크릿인데, 최근 아이디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일단 시크릿으로, 네. 그렇습니다. 최근 아이디는 그 파일병, 파일병이라고, 예, 아. 파일병 이거로 기막수. 굳혔나요? 파일병으로 굳혔죠. 아, 그래요? 자, 그래도 뭐 김학수 선수도 요즘에 텐션이 좋아요. 하가냥 이제 커플이 탄생을 하면서 또 아주 이 텐션을 잘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또 도익규. 자, 이거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 매치네요. 이거 진짜로 그런 매치였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예. 아프리카 대표 커플들의 이 한판 아, 지금 승부거든요. 그 응원하고 있는, 예, 서로 그 여자친구분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 응원하는 모습 한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 아, 준비는 안 아쉽네요. 됐네요. 아쉽네요. 그래도 요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가. 응원 한마다 한 번씩 딱 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그렇죠. 저희가 딱 그거 한번 했었으면은 그림 딱 나왔을 텐데 아쉽네요. 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카트리나를 준비하고 있는 네 김학수 선수와 도재욱 선수. 아, 자 과연 여기에서 강민 팀이 예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러면 오늘 경기 끝이죠. 끝이가 시마이죠. 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과연 도재욱 선수가 박정석 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구해내야죠. 이거는 진짜 굉장히 기대돼요. 예, 모터 달았습니다. 구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항상 할 때마다 모터를 달아요. 예, 모터가 자동으로 달리더라고요. 자, 5경기 준비됐습니다. 5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양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수 대 도재우, 도재욱 대 김학수. 야, 두 선수 다 사실 방송 초창기에 비하면은 네. 이 외모 버프를 엄청 받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화질 구지 상태인데도 굉장히 좀 외모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김학수 선수 네. 왜 절규를 하고 있죠? 외모의 완성은 연애. 그렇죠. 뭔가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는 듯한 네, 이런 모습들이고, 자, 김학수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면 강민팀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김학수 선수가 패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문제의 6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김학수 선수가 네. 왠지 이를 좀낼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네. 지금 헤어스타일과 방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옆모습이 네. 흡사 과거 이영호 선수의 그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제 눈에만 보인 건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오늘 뭔가 이를 한번 좀, 낼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기대가 좀 올라가요. 자, 양 선수 경기 준비됐습니다. 자. 예, 도재욱 선수 딴거 하고 있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선수가 다른 거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다볼수 있는, 그렇죠. 선수를 계속해서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거의 CCTV 같은 느낌.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다섯 번째 카트리나 경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이 김학수 선수의 진영이고요. 이에 맞서는 도재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일단 좀 가까운 거리, 대각선이 아닌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카트리나라는 맵 자체가 네. 약간 순환형 맵이에요. 투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물론 서킷 브레이커는 순환형 맵이라기보다는 이 네. 좌우 대칭형 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투온이나 뭐 이런 카트리나 같은 맵은 스타팅 방향을 순서대로 이렇게 순환되어 간다라고 해서 순환형 맵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김학수 선수의 본진이 네. 이 도재욱 선수의 정면 앞마당, 본진 지역을 칠 수도 있고, 네. 뒷마당이죠, 여기는. 뒷마당. 뒷마당 지역을 셔틀로도 견제할 수 있어요. 이게 그렇죠. 무슨 의미냐? 네. 이게 그 김학수의 셔틀 플레이에 따라서 이 경기의 향방이 결정된다라고 위치상으로 봐도 봤을 때, 괜찮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위치상에 뭔가 좀
운영적인 측면이 지금 김학수에게 좋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반대로 뭐 속옵 셔틀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도재욱 입장에서는 네. 김학수의 뒷마당 때리려면 맵 끝까지 가야 돼요. 11시 끝까지 가야지 뒷마당 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트리나라는 맵은 네. 도재욱 선수가 최고의 전성기를 달릴 때 썼던 예. 맵이고 이 맵 자체가 도재욱 선수가 또 그 박성준 선수와의 결승전 때 네. 그때 딱 쓰던 맵이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최고 승률 11연승 야. 이 도재욱을 위한 도재욱을 위해 태어난 그렇죠. 도재욱만 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또 플레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찰 방향은 아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게이트 서치가 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빵 빌드인데 오 이거 뭐죠? 더블 게이트? 더블 게이트? 어 자. 더블 게이트? 이거 서로 뭐 커플 있다고 지금 이거 하는 건가요? 더블, 아, 더블 데이트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 예 네. 근데 이거는 네. 김학수가 좋아요. 왜냐? 예 정찰 방향이 지금 도재욱은 잘못됐어요. 완전히 잘못됐죠. 아 이거 성코. 제대로 이거 당할 수 있겠습니다. 성코예요. 네. 자 그런데 네. 이게 도재욱이 이거 9시 들렀다 갈까요? 프로브가 이 정도면은 네. 바로 12시로 가도 괜찮긴 하거든요. 왜냐 본인이 게이트 서치이기 때문에 본인보다 빠른 서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정찰을 바로 당. 야 이거는 김학수에게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네. 기분 굉장히 좋은 상태고 지금은. 네. 김학수가 뭐 파일럿 러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지러스로 괴롭히면서 프로브로 괴롭히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도재욱 선수가 어제 패배를 하고 아재리그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이거 아재리그 첫 경기 나오자마자 지금 질 수도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위쪽에서 프로브가 깔짝깔짝 되는 이유가 질럿이 예. 밑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살짝 뭔가 지금 낌새를 느꼈죠. 비추셨어요. 느꼈죠. 예, 느꼈어요. 이게 프로게이머들은 느끼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이 프로브 움직임만 봐도 네. 아, 이 선수가 지금 이 프로브 컨트롤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질럿이 왔는데 예 때려야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는 지금 견제를 야 예, 잘 막았어요. 아, 자 일단 프로브 터졌는데 그 터진 프로브가 김학수의 프로브라는 거. 네. 이거 비비기 일단 위쪽으로 자. 가스 못 파고 있고 네. 자 그래도 자 이 다음 도착하는 질럿 두 개가 중요합니다. 예, 이 타이밍 지금, 예, 이 타이밍에 질럿이 위아래에서 흔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도재욱은 여기서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자 한 개는 드라곤에 붙이고 한 개는 프로브 때리러 가야죠. 자, 위쪽에서 프로브 네, 한 개는 하나 한 개는 아니 왼쪽에 있는 왜 질럿이 두 개가 왜 그런 거죠? 아니나요? 왜? 예, 이게 파일만 다루다 보니까 예. 이 질럿을 잘 못 다루는 건가요? 두 기? 자 생각보다 자, 이렇게 피해를 이렇게 많이 못 주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프로브가 체력이 낮은 게 많아요. 이거 골라 잡아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자, 네기. 오, 프로브가 좀 피해를. 아, 그런데. 요 정도면은 나배드? 근데 애매하죠 이러면. 네. 이러면서 이제 포지 짓고 정면에다가 캐논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 잠깐만요. 근데 드라 체력이. 네. 야, 이거 목숨 걸고 있어요. 목숨 예, 걸고 요거 시간 끄면서 지금이라도 네. 캐논 소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파일럿 러시 당했어요. 이 와중에 도재욱이 여기, 선택한 여기 예, 파일럿 예. 러시로 넥서스 못 찍게 만들어버렸고 이러면 미네랄만 남죠? 네 예? 어쩔 수 없이 가스 지었고 자 그래도 프로브는 예? 많이 잡기는 했는데 지금 캐논 소환이 빨리 돼야 됩니다. 파일병이 파일을 넣어야 하는데 파일을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파일이 지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파일을 지금 어떻게 파일을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김학수가 이 질럿을 빼야 돼요. 사실 지금 질럿 두 개를 빼서 네. 이 상대의 드라군이 몽땅 달렸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 상대의 기지를 찔러주는 그런 네. 플레이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정면을 좀 너무 이 러시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정면 예. 압박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드라군을 압박해주고 있고 네. 상대가 멀티를 못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 도지혁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급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 한 개씩 천천히 복구하면서 플레이하면 예. 되고 아직 2게이트웨이를 지었다는 것을 들키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파일병 선수의 이 뒷마당 지역이 예. 언제쯤 복구가 될까요? 자 일단 2게이트 봅니다. 다행히도 2게이트는 받고 예. 야 근데 멀티가 더 빠라요. 네. 멀티가 더 빨라요. 도저히 더 빠르죠. 예, 도저히 더 빠릅니다. 역시 이 카트리나 역시 기대를 좀 할 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역시 도재욱 선수 위기에서 팀을 지금 구해내려고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도재욱도 근데 사실 초반에 프로브가 죽은 숫자만 확인을 해보자면 좀 많이 예. 죽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수가 좀 벌어진 상태로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재욱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플레이가 뭐냐
여기서 압박을 거세게 하면서 내가 여기서 올인을 받겠다. 약간 네. 그런 뉘앙스를 한번 풍겼잖아요. 공격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드라군을 단 한 기도 찍지 않고 넥서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까지 가져가고 프로브 찍으면서 계속해서 인구수 늘려가는 어떻게 보면 찔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재욱 심리전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위치상의 유불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김학수 선수가 좀 가져가는 이점이 많았었는데 네. 테크트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이점을 가져가기 좀 어려워 보이는 아 근데 과거에 뭐 이성훈 선수는 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거죠? 제가 여자친구 있을 때 아, 네. 여자친구 있는 선수랑 붙으면 네. 왠지 모르게 지기 싫었어요. 아 왜냐하면 예. 또 그 여자친구들끼리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자존심이 네. 확실히 더 걸려 있었던 예, 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자존심은 사실 크게 궁금하진 않은데 저는 조금 그건 궁금하네요. 그, 예. 그래서 어떤 선수의 여친이었나? 예, 이런 건 좀 궁금하긴 한데 예. 예. 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와 굉장히 많이 붙었던 아, 네. 선수입니다. 예, 요 정도면은 아, 예. 몇 명으로 압축 될 거예요. 예. 어쨌든 뭐 그래서 일단 양 선수가 굉장히 네. 지금 집중을 해서 경기를 하고 있는 거 어쩌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네요. 네. 예, 하고 있고 멀티가 일단 도시혁 선수가 더 빨랐습니다. 근데 분명히 인구가 40대 30이었거든요. 네. 근데 왜 50대 50이 됐죠? 이게 도재욱 선수가 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팀에 처음에 들어올 때 예, 제가 받은 선수입니다. 아 예. 도재욱을 발굴한? 발굴한 건 아니고요. 아, 예. 제가 받았어요. 예. 아 그러니까 예. 팀 테스트를 보러 온 도재욱을 상대로 내리 연패를 하면서 이 선수가 우리 팀에 들어올 수 있게 받았다. 아, 테스트는 안 했고 아, 예, 예, 예. 그냥 아, 예. 우리 숙소에 처음 온 날 네. 제가 받았어요. 아, 예. 아 그렇구나. 예. 예. 6시에 배달 온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문 앞에 기다려가지고 도재욱 선수를 받았죠. 네. 받아서 그때부터 제가 지켜봐오던 선수인데 야. 이 선수가 진짜 1구 뽑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해요. 예. 기가 막히게 하고 저 1구는 시프트로 해가지고 미네랄을 붙이는 이 컨트롤이 네. 저는 처음 봤어요 이 선수한테. 예? 진짜로. 아니 선수였던 거 맞습니까? 아니, 저는 아니, 이제 예. 근데 진짜로 저는 도재욱 선수가 하는 거 보고서는 네. 와 이런 컨트롤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스타크래프트가 어떻게 보면은 나온 지 20년이 된 게임이긴 하지만 예. 정말 잡다한 컨트롤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알트 클릭이라던가 알려지지 않은 그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알트 클릭 같은 건 예.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그게 박민 선수 모릅니다. 예, 그게 뭐야? 그게 예. 뭐야? 하실 이거 텐데 이거 박정우 선수 모릅니다. 예, 예, 정말 많은 이 잡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또 이 잡기에 능했던 도재욱이라고. 그렇죠. 유도를 했죠. 자, 네, 자, 자 일단 이거. 미니맵 보시면은 도재욱 네. 선수는 본진 옆구리에다가 이 등대 마냥 파일런을 다 세워놨어요. 예, 최대한 빨리 상대의 이런 셔틀 견제를 혹시라도 온다면 막아내기 하나, 위해서 예. 하나만 더 모으면은 딱 되네요. 네, 예. 그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거 있죠? 다섯 개 모으는 거 아닌가요? 드래곤볼 일곱 개인데요. 일곱 개인가요? 예. 아, 제가 만화를 사실 잘 안 좋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4게이트웨이를 하고 있고 일단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지금 리버가 나와 있는 게 도재욱 선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도재욱 선수가 견제를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게다가 지금 참 재미있는 게 팔병 예. 선수는 팔병 선수. 아 예. 김학수 예. 선수는 지금 저도 베스트 선수라고 할까요? 아 예. 본진 지역뿐만 아니라 네. 센터 지역에 굉장히 넓게 넓게 시야를 써주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곳곳에 이 파일런으로 파수꾼 마냥 네. 예, 등대 마냥 저렇게 시야를 밝혀주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또 견제 올 수 있으니까 본진 지역까지 수비를 하는 모습인데 이게 파일병은 어느 그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F 드라이브, G 드라이브, H 드라이브까지 예. 뭐 어디에 파일이 들어있는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뭐 그렇죠. 예, 곳곳에 정말 이 미리 디스크 그 조각 그렇죠. 모음을 해가지고 정리해두는 예, 거죠. 이게 D 드라이브, 예, 예 이게 예. 이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그만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너무 바닥 밖에 힘들어가지고. 예. 아 셔틀. 셔틀 그렇죠. 예, 자. 소급됐어요. 자 그런데. 아, 근데 야, 이 시야포를 기가 막히게 놨거든요. 네, 야, 예. 게다가 드라곤 두 기가 센터 지역을 네. 돌아다니면서, 아 근데 정면 이러면서 정면을 한번 예. 자 이거 드라곤 두기로 혹시 셔틀 또? 자 일단은 D 드라이브 삭제되고요. 자, 자. 오히려 지금 도재혁 선수가 상대를 흔들고 있고요. 네. 정면 지역 근데 들어가는 거 사실 좀 약간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서로가 공격을 들어가는 그런 힘의 차이는 나지 않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게 변수가 되나요? 보통은 탭트리를 예. 누가 빨리 가냐 이 싸움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사실 도재욱의 네. 병력이 다 전진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 김학수 선수가
소급 셔틀을 활용을 했다면 지금 적 이 도저히 뒷마당 캐논 한 개 있어요. 여기 많이 괴롭혔을 텐데요. 네, 여기 한번 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네. 아니라 일단 빠른 그 템플러 아카이브를 통해서 그렇죠. 일단 하이 템플러를 그렇게 확보해 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예. 견제는 못 했지만 오, 드래곤 두기 뭐 자, 이거 투 셔틀 봤어요. 되게 뜬금포 위치에서 계속해서 네. 셔틀을 괴롭혀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 템플러를 좀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네. 김학수 선수인데 이 투 셔틀까지만 막아내면 김학수가 괜찮아요. 자, 근데 드래곤이 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도 셔틀 점사 되나요? 저 질럿 내려주고 리버 4질럿 2 리버 완전히 녹았어요 드래곤 세기. 아니 방금 네. 본인의 템플러 아카이브를 때렸어요 드래곤이. 실수가 나왔죠. 네. 당황했어요. 두샷이 날라서 브러브 아! 캐논 깨졌어요. 캐논 깨졌어요. 자, 왼쪽 위, 리버 리버 왼쪽 스크럽 스크럽 왼쪽 자, 왼쪽 리버는 갑니다 왔어요. 냄새 맡았어요. 아 맛집이다 따 네. 리버 야 여기가 그 맛집이 이름이 파이병 예. 야 그런데 아직까지 어? 아직까지 네 셔틀 체력은 아직 붙였어요, 많이 남았고 유혹이 되죠 아 근데 일단 도망가나요? 일단은 빼줍니다. 잘 막았습니다. 그래도 예 그래도 이 정말 이 프로브 다 죽을 뻔했던 그런 대위기 속에서 네 어느 정도 잘 막았다고 생각이 들고 센터쪽에 흰색 점 4개 뭐죠 저거? 드래곤 4개 아 예 드래곤 4개 예. 파일병들이 파일을 너무 열심히 모아가지고 예. 잠시 휴식 중입니다. 아 그래도 이 좀 이 디스크 예. 조각 모음을 좀 해가지고 병력들을 좀 끌어모을 필요가 있고 본질적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아 이쪽에 지금 프로브 타격 이거 많이 입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말렸어요 지금 리버 두기에 오히려 이거를 김학수가 해야 되는 플레이를 도적이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이거 캐논까지 파괴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오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자 위쪽에 아직 남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 근데 김학수 왜 이렇게 병력을 전진시키려고 예. 좀 집중을 하나요? 이게 본진 일단 막고 나서 전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소급 셔틀을 금방 돌아와서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리버 걷어내지 못하면 이거 정면으로만 지금 들어가서 끝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하이템플러도 아칸드로 변.. 이거 싸워야죠 세븐 네, 싸워야죠 아칸드로 변신한 상황이고요. 예 아 옆쪽에서 시간 벌고 있는 도지혁 선수 따로 잡아먹어야죠. 소급 셔틀이기 때문에 바로 돌아와서 막을 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김학수의 본진 뒤쪽에 지금 예. 걸어가고 있는 다크템플러가 한 개가 있어요. 이거 혹시 2킬 했나요? 어? 리버 두 개 잡았어요. 오! 리버 두 개 잡았고 네! 자 센터 지역에 드래곤 이거 한 10기가량 한 8기가량 이거 잡아주면은 네? 한 방 나올 수 있나요? 네 그래도 한 방 나올 수 있죠. 좋아 왜냐면 과연? 리버가 네. 없거든요 지금 회심에 한 방이 통할 수 있을지? 네 근데 도제욱도 이제는 아칸이 나오는데요? 하이템플러 지금 하이템플러가 보유가 됐습니다. 그렇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회심에 아이 몰멀 근데 멀티가 동시에 올라가면 몰멀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는 멀티가 이거 돌아가고 있고 네. 지금 똑같이 하나가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병력 또 갈립니다. 김학수도 약간 갈려요. 근데 김학수 선수가 약간 예. 병력을 약간 무빙을 태우는 좀 습관이 있네요. 자 근데 예예 아직까지 인구수만 놓고 보면은 네. 이 김학수의 한 방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자 근데 이거 여기 빨려 들어가면 안 되죠. 이 스톰이 지금 몇 방이나 있는데 이렇게 좁은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아 이거 하이템플러 태웠나 설마? 두 개 태웠네요 두 개. 아 정면! 자 정면으로 들어오는데 이거 못 올라와요. 근데 뒤쪽에 하이템플러!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다 잡힙니다! 이러면은 이거 쐐기죠 쐐기! 정면으로 못 밀면은 힘든데요! 근데 이걸 잠깐만 그 질럿이 많아요. 질럿 많아요. 아 질럿이! 질럿 많아요. 바로 중원이 되면서 하이템플러까지! 게다가 도제욱의 다크템플러 한 개 도제욱의 다크템플러 한 기가 예! 계속해서 이 사시미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야이 질럿 회사 썰고 나니까 바로 드래곤 회사 썰기! 예! 아 막혔어요 막혀버립니다. 박규 템플러죠 이거는? 네 게다가 지금 적본지에서 아칸 한 기가 예! 네, 아 근데 그 하이템플러 합체된 건 다 사라졌나요? 뭐 아무튼 지금 이러면은 본진 김학수 본진 말랐거든요. 인구수 미네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미네랄 두 덩이밖에 남지 않았고 7시 지역에 예. 프로브를 보내야 되는데 드래곤 한 기만 영리하게 정찰을 보내고 있는 와 업저버네요. 예. 네. 어쨌든 정찰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네. 오히려 업저버로 보면 이 탁규 템플러 하나가 그렇죠. 네 바로 달려가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근데 이번에는 김학수의 다크한기가 예?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아까 리버 두 개 썰고 예. 온 친구거든요. 이게 뭐죠? 이거 하이템플러로 당한 거 그대로 지금 가져가나요? 자 그리고 네? 7시 지역에 다크한개 이거 캐논은 아직은 안 져줬고요. 네 이게 본인이 정찰을 당했다는 정보도 몰라요. 왜냐면은 옵저버가 보고 갔으니까 그렇죠.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네. 예.
거의 뭐 거기만 보고 있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렇죠. 자, 본진 저항 그래도 도적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프로브 많이 잡혔고요. 자, 정면 지역으로 이거 한번 들어가나요? 아, 근데 힘의 차이가 예. 이 힘의 균형은 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 카사디님의 외침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힘의 균형이 이미 무너진 그런 상태거든요. 자, 캐논 완성되기 전에 오나요? 자, 포토 캐논의 타이밍은 굉장히 좋고요. 자, 둘, 슥싹. 자, 이거 왜 이렇게 느리죠? 아니, 이거를 진작에 때렸으면? 한 대? 나왔고요. 근데 정면에 왜 나오죠? 왜 나오죠? 자, 지금 나올 타이밍인가요? 그래도 낙가먹기. 네, 양쪽으로 갈라주고요. 자, 갈라먹기 좀 해줘야죠, 여기. 네. 도적도 여기 저 좁은 곳으로 올라올 수 없고요. 자, 여기서 선택. 자, 여기서 오시고. 사이오닉 스톰 찜질방 한번 보여주고. 그렇죠. 밑에서 컨트롤 이거 야, 이거 빼주죠. 일단은 잘 빼주는 도적 선수. 자, 7시에 병력을 좀 갈랐어요. 이거는 네. 김학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면 지역에 넥서스 지었거든요. 이건 7시가 멀티 자체가 좀 낚아먹기 형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아, 근데 하이템플러 엄청 나오네요. 삼가스를 먹다 보니까. 도지혁 선수가 가스가 많습니다. 예. 네, 가스가 지금 천이죠? 그렇죠. 이 가스로 악한만 만들어도 네. 질이 다릅니다. 결국에는 기름이 짱이에요. 그렇죠. 예. 정말 안 들어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아. 사람의 예, 피부에도 들어가는 게 기름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쪽 정면지역. 이거 한방. 하이템플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스톱으로 기가 막히게 옵저벌 다 잘랐습니다. 예. 이러면 도제욱도 쉽사리 공격 들어가기 힘들죠. 괜히 다크템플 한두 개 막힐까봐. 그렇죠. 예, 옵저버 다시 확보해야 되고요. 옵저버 찍고 있을 거고요. 네. 자원이 확실히 좀 차이가 이제 벌어집니다. 예, 도제욱 선수는 어쨌든 간에 센터 지역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있고요. 야, 하이템플로 또 여섯 개 나왔어요. 또. 예. 가스 다 쓰고 나서 악한만 변신해서 가면은 이거 어떻게 네. 막아내기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렇죠. 인구수 정말 잘 채우네요. 인구수가 어느덧 200 가까이 차오르고 있고 아마 200 타이밍에 예. 센터 병력과 그다음에 정면 지역에서 또 추가적으로 한 두 분의 정도 어택 딱 찍으면서 야! 야, 그래도 김학수 선수가 최선을 다해 주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주면서 예. 이거 진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커플 매치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거 포기 못 해요. 포기 못 하고 예. 초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죠. 정말 어찌 보면 이게 정말 후원이 예. 아닌가. 예. 예, 생각이 들지만 자, 정말 들어가는데 병력 차이 너무 많이 나요. 예, 절대적인 인구수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고. 하이템 플러 아까 야, 이게 질러버리 숫자가 스톰이 지지. 지지. 야, 이렇게 해서 5경기를 도재욱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야, 위기에서 팀을 살려내네요. 야, 정말 도재욱이 어떻게 보면 초반에 좀 질럿 견제를 받으면서 네. 사실 인구수가 뭐 30대 40까지 좀 프로브 숫자는 좀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네. 하지만 센스 있는 뭐 파일런 러시라던가 뭐 이런저런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본인의 페이스로 가져오는 오. 어떻게 보면 이 물 흐르는 듯이 야. 에, 아주 자연스러운 이 도저역의 플레이가 빛이 났고 또 김학수 선수는 사실 뭐 딱히 못했다라는 점은 없었어요. 그렇죠. 뭐 굳이 하나 찍자면은 뒷마당 지역에 이 소급 셔틀 리버에 털렸던 점 네, 뭐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때 타이밍에 좀 수비를 좀 잘 해냈다면 그 한방 병력도 더 셌을 거고 그 다음 몰래 멀티까지 좀 잘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잘 그려왔어요. 하지만 그 셔틀에 타는 리버 두기 때문에 좀 게임이 많이 말린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5경기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아, 이 카트리나 제가 이 맵을 선정할 때 네. 이런 경기가 나와주기를 바라고 예. 사실 맵을 다 맵 선택하는데 두 달 걸렸어요. 예, 진짜 이 맵만 선택하는데 두 달이 걸렸는데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아, 예. 예. 리그, 맵 선택에 두 달이 걸렸다. 그렇죠. 예. 리그 만드는데 1년 4개월, 네. 맵만 선택하는데 4개월, 영상 만드는데 네. 1년 4개월. 예. 예. 이거 사실 잠깐 좀 오버한 거고. 네. 자, 어쨌든 지금 경기 정말 팽팽하게 또 다시 강민 선수 팀이 승기를 가져가는 듯 싶었으나 이 박정석 팀의 도재욱 선수가 다시 한번 승기를 가져오면서 네. 이 팀플 경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 팀플 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살짝 필요해요. 네. 예, 그래서 팀플 경기 하기 전에 예, 잠시만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